컨디션 모든 것들이 받쳐주고 있고 드디어 나왔네요. 나왔습니다. 여섯 번째 라운드 런밍계 선수가 선택한 트랙 빌리지 고가의 질주입니다. 계속해서 이어 드리죠. 출발했습니다. 이 트랙을 포함해서 3개의 라운드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슬슬 본인의 시그니처 트랙들을 발동할 타이밍이 온 거죠. 막 초반 순위가 굉장히 좋다고 보기 어려운 게 첫 스타트 이후에 부스터 쓰는 걸 보면 그때 순위가 좋진 않거든요. 그렇다는 건 뒤에서 돌파력이 올라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. 그 돌파력이 엄청 낮고 연달아 지금 먹혀들어갔거든요. 그리고 트랙 특성상 정말 큰 사고가 아니라면 8명의 선수들이 대부분 뭉쳐가면서 맨 마지막에 순위가 갈리게 되는 트랙이잖아요. 네, 그렇죠. 그렇다면 과연 이 가왕의 퍼포먼스가 이번에도 나올 것인지 중요한데. 예. 자, 벌써부터 좀 썸네일이 그려질지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. 자, 여전히 뭉쳐가고 있는 선두권인데 런밍기도 바짝 추격을 이어가요. 이 뒤쪽에서 오른쪽으로 파고드는 선수가 나오게 된다면 그건 무리하겠다는 얘기입니다. 그렇죠. 약간 지프라인으로 가는 선수 당연히 1렙에서는 사실 크게 없고 결국 2렙에서 지프로 반속도로 가느냐의 문제인데 자, 2렙에서의 승부를 볼 것 같습니다. 자, 위즈원으로 다시 한번 선두권을 올렸는데 이거 뒤쳐져도 위즈원인데요. 상대적으로 이러면 선두권에서 싸움을 하기가 편해져요. 저 런밍기 다시 한번 덜 뭉치니까요. 약간 탱커 같은 움직임까지 보여주고요. 안쪽 성수 바짝 붙어봐요. 최대한 빌드 꽉꽉 채워가면서 가겠죠. 마지막에 완전 원끌기로 가려고. 자, 소력까지 합류해줄 4파전입니다. 네. 1위를 유지하고 있는 게 오히려 맨 마지막에는 도구로 작용할 수도 있는 트랙입니다. 워낙 코스가 넓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받아야 되는데 자, 와 이거 와하 뚫어냈어요. 런밍기 이거 지금 더블 드립을 계속 끊었고 거리 좀 벌렸고요. 오른쪽 직구라인 막아야 됩니다. 직구라인 막아야 돼요. 자, 그러면 그대로 돌아가겠죠. 이렇게 말이죠. 와 진짜 왜 본인의 시그니처 트랙에서 내가 강한지를 입증을 해내고 있는 런밍기네요. 그리고 이거는 멀티 강자라는 게 느껴지는 게 아우딘이 아니고 인인으로 갔잖아요. 그리고 이어지는 커팅 라인이 너무 좋았습니다. 그러니까 이건